여보, 내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떡볶이가 있어. 떡볶이. 우리 엄마 레시피에다가 더 간단한 방법을. 엄마가 응용했어? 그렇지, 그렇지. 이름하야. 케찹 떡볶이. 케찹 떡볶이. 약간 떡꼬치 그런 양념 느낌인가? 네, 달달하고. 달달한. 아유,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엄마 아빠 다 도와주네. 아유. 이런 거 되게 좋아. 물. 뭐예요? 이거 하얀색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쌀은요? 진짜? 이게 짧은 물로 떡볶이 하면 되게 맛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그걸 응용한 거. 야, 와. 이런 건 진짜 좋은 팁이야. 케찹 둘. 고추장 반. 와, 이제 고추장 먹는구나. 고추 살짝만. 국물은 이미 떡볶이 국물은 다 완성됐고. 진짜 빠르다. 떡 다 씻었습니다. 우리 딸이 강추예요. 아, 진짜. 아, 네. 가져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귀여워. 야. 너무 잘했습니다. 고마워요. 일단 떡. 아르르르르. 어묵을 반으로 쪼개서 애기들의 입에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끔. 우와. 너무 맛있겠다. 아우야, 이거. 이 어떤 어묵을 떡볶이에 넣으니까 이 어묵이 여기 들어가요. 어묵 육수가 쫙 퍼져요. 와. 우와. 우리가 만든 수제 어묵을 넣으니까 이게 그냥 고급 요리가 되어버렸어. 제주 플랫? 아, 좋아. 진짜 맛있어요. 이건 무조건 맛있지. 네. 너무 고급져요. 와, 진짜 맛있겠다.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난리 날 것 같아. 맛있다. 창업 박람회 같기도 하고. 창업 박람회. 창업 박람회. 자, 창업 박람회 첫 번째 요리는 케첩 떡볶이입니다. 우리 직원들이 잘해주고 있어요. 이것도 흑돼지예요? 저 귀한 거, 귀한 거. 흑돼지 목살이에요. 제주 흑돼지 목살. 여보는 뭐 만들어? 나 흑돼지 너게. 너게시요? 흑돼지를. 창업방하면 2탄. 흑돼지 너게. 애들이 고기를 은근히 안 먹어요. 그래서 이거를 너게처럼 만들어주면 또 엄청 잘 먹어요. 야, 목살 저만한 거 처음 봤어요. 제주 양도 넘게 큰 손이라는 소문이 많네요. 저 비계 부위 봐봐. 비계 맛있겠다. 되게 맛있어. 보통 너겟은 이제 인기 없는 부위로 좀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에. 야, 이게 진짜 고급이다. 흑돼지로. 애기들 건강하겠다. 좀. 흑돼지를 여러분 갈아요. 너겟으로 만들면 되니까 곱게 갈아야지. 그대로다. 모양 만들면 돼요? 똑같은 맛이라도. 모양이 특이하면 좋아하면서 잘 먹어. 예쁘다. 너무 맛있겠다. 야, 저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. 노릇노릇. 진짜 노릇노릇 잘 튀겨졌습니다. 창업해야겠는데요, 저거. 아, 또 제일 먼저. 설마. 아우. 신혼이다, 신혼.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오우. 그냥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고 녹아버리는데? 튀김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엄청 얇고 애들이 먹기에는 엄청 좋겠어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, 저거. 진짜 제대로 제주 한상이네. 와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먹어. 누가. 와, 너무 맛있겠는데? 야, 이거 대박. 와, 너게 따봉 나왔어. 야, 이거 너무 맛있어. 야, 이거 대박. 우진아, 맛이 어때요? 맛있어. 진짜? 먹느라 막 정신이 없이 막 먹더라고요. 허겁지겁. 와. 아, 우리 창업박람회 온 친구들이 너무 잘 먹네요. 그러니까요. 정말 잘 먹는다. 나 저런 해줄만 나지.
어이구 야야. 떡볶이 저렇게 잘 먹는다고? 허겁지겁. 허겁지겁. 귀여워. 귀여워. 진짜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게 딱 이거야 맞지 여보. 이것이 행복이지. 와. 야 이거 봐봐 이거. 큰 거 집었다. 야 이게 진짜지. 따봉. 야 이게 옥동이 진짜지 이거. 부럽다. 응, 나 저 애들한테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. 아 치즈까지 들어갔잖아 정말 지금. 잘 먹어요. 아 저 옥동 옥이 진또배기야 진또배기. 근데 진짜 애들 많이 커서 같이 이렇게 요리 많이 해가지고 진짜 나 그거 제일 신기했다. 여보랑 나랑 같이 주방에 있는 날이 온다는 게 애들이 이제 뭐 알아서 알아서 그냥 노니까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지. 애들 둘이 놀게 한다는데 언니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지나 의연아 이제부터는 의연이만 유치원 가고 오빠는 학교로 이제 갈 건데 그렇게 따로따로 가면 어떨 것 같아? 아이고 뭐야 왜 이거 갑자기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데 이제 따로 가야 되니까 슬퍼. 아 오빠는 학교 가야 되니까 네 오빠를 만나고 헤어지는 걸 싫어. 헤어지는 게 아니야. 의연이도 2년 후에 초등학교 갈 건데 그래도 오빠가 커서 초등학교에 힘차게 가니까 오빠 입학 축하해 하자. 어? 또 퀴즈? 또 퀴즈야?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. 어머 뭐야? 이번 시간에 멋있게 하려고 서프라이즈 선물 있을게. 어 진짜? 나 진짜 저도 몰랐거든요. 뭐지? 뭐지? 어? 뭐야?